자, 아기가 자꾸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뽑는데 어떻게 해야 안 하게 할수 있을까요? 머리카락이 뜯겨서 손에 묻는 걸 손에 이렇게 잡히는 거? 네. 엄마, 근데 이제 이게 요즘에 혹시 짜증이 많아요? 짜증 많이 내요. 그러니까 엄마 이거 스트레스인데. 그 엄마 어떡해. 애기고요. 머리카락을 네. 이렇게 하다가 탁 잡아 뜯으면 스트레스가 그게 착 달했다가 이게 딱 뽑히면 해소가 착 돼. 그거 예전에 엄마 금쪽 같은 내 새끼에도 오녀 봤을 때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적 있어요. 어머, 어머. 금쪽 같은 내 새끼 초등학생인데 여기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는 얘가 머리털 뽑는 걸못본 거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카메라를 몰래 카메라를 화장실에 와서 탁 뽑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탁 뽑고 나가서 또 일상생활을 하더라고. 근데 그 정도 그건 너무너무 심한 건데 이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얘가 원하는 게 있을 거라고요. 네. 뭔가 원하는 게 있어.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근데 엄마가 아니 아니야 지금 밥 먹는 시간이야. 아니 아니야 지금 이거 놀지 말고 이거 갖고 놀아. 이게 아주 단순한 건데도 얘가 그냥 뚜껑이 엄마 열릴 수가 있어. 그냥 왜냐면 지금이 엄마 자기 주도성이 제일 많이 나올 때야. 어머. 엄마 지금부터는 자기 주도성이야. 내 맘대로. 그래갖고 엄마가 이게 할 시간인데 애기가 안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기분 무슨 얘가 뭔가 되게 집중해 있을 때는 아유 이게 노네 내버려 둬야 되겠다 하다가 밥 시간이 막한 30분 지나가 근데 얘가 관심이 딱 없고 나를 이렇게 딱 한번 봐 그럼 그때 애를 안아서 밥 먹으러 가자 이런 약간 요런 조절만 좀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엄마도 느낄 거야. 잘 놀다가 이건 뜯지도 않아 맞지? 에에 어떤 변화 다른 걸 하자 그랬을 때 갑자기 이런 게 시작된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 근데 이게 막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얘가 머리카락을 탁 잡아 뜯었을 때 어떤 이 약간의 통증과 뭐가 탁 해소가 있는 거야 엄마 그냥 그게 그래서 엄마 그냥 이거는 사실은 그만큼 뇌발달이 됐다는 거라 그냥 좋게 생각해야겠네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딱 잡고 아직 뜯지도 않은데 딱 잡고 있을 때 네. 엄마가 그 이거를 뜯으려고 그러면 이거 더 잡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좋아하는 뭐 과자가 있다던가 네. 뭔가 있으면 이손 잡은 데 근처에다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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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렇게 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야단치지 말고 순간적으로 어머 엄마가 요거트를 사왔는데 요거트 어디 있더라 그러면 요거트 이러고 보는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엄마 자꾸 줄여가야 돼. 우리가 아이들이 나중에 유아 자위를 할 때도 너 그거 하지 말랬지 엄마가 짬짬이 하고 꼬치만지 그걸 왠 자꾸 야단치 말고 숨어서 한다고. 근데 그걸 할때 자기도 모르게 손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속이 들어가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 그럼 아씨 하지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까 젤리를 사왔는데 막 이런 걸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손을 빼고 젤리 주세요 이렇게 된다고 엄마 그럼 그게 거기 넘어가는 거야 이제 그럼 거기 관심이 없어져 점점 그런 쪽으로 엄마 해줘야 돼 그리고 애들도요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거를 우리가 남편한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게 어떤 부분에서 느껴요, 엄마들은? 사소한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기한테도 사소한 거. 그냥 뭐잘 놀면 어구 잘 논다, 어구 잘 논다 이런 거 있잖아. 우쭈쭈쭈쭈쭈 약간 이렇게 막. 그런 거를 좀 많이 받아야 되는 시기야, 엄마.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잘났어. 나는 못하는 게 없네. 막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될 때라고, 엄마 지금. 그게 충만해져서 다 공주 왕자처럼 커야 될 때예요. 두 돌까지는 확실히. 돌까지는 예. 그렇다고 막 끌려다니는 건 아니지만 끌려다니는 건 아니지만 뭐만 해도 칭찬 박수 리액션 막 이런 걸 받아야 될 때라고 엄마. 근데 자기가 뭔가를 할때 자긴 잘했다고 해서 엄마를 쳐다봤는데 엄마는 갑자기 밥 먹어야지 뭔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곳에서 할수 있어. 여자애들은 특히 자기가 무대 위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게다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줘야 되네요. 오늘 엄마 바쁘지? 엄마 아유. 바쁘지? 근데 이제 저 초등학교 이제 1학년 아들 같은 경우에도 지가 이제 2층 침대에 이렇게 좀 누워가지고 바로 탁잘 때도 있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런 소리 자꾸 낼 때가 있어. 그거는
엄마 나 한번 와서 안아봐봐 이런 거. 어떻게? 근데 그 소리를 내가 한 다섯 번 낼 때까지 무시하면은 가도 화가 나서 안 받아줘. 아. 근데 내가 한 번 두 번 들을 때 어머 이건 무슨 소리지? 일부러 거기서 어머 이건 무슨 소리지? 어머 소리네. 어머 잠자는 줄 알았는데 안 자나 보다. 가봐야겠다. 그러면 벌써 입을 크크크 이러고 있어. 아 너무 귀여워요. 이러고 귀엽잖아. 그러면 어머 자나 보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일부러 연기라는 거. 우리 아들은 잠자는 것도 어쩜 이렇게 이쁠까 이러고서 입을 이러고 있는데도 내가 어머 깊이 잠들었네. 어머 우리 아들 너무 이쁘다. 아우 이쁘다. 뽀뽀 쪽쪽쪽쪽쪽 일부러 엄마 그걸 해. 그러면은 지가 끝까지 자철하다가 지가 넘어지면 칵하다가 나 안 잤어 막 이래. 어 그러면은 그게 엄마 고장 내가 2, 3분 해주는 것도 내도 애가 너무 행복한 마음에 젖어 잔다니까. 그런 걸 해줘야 된다고 엄마. 그게 엄마 좋은 거야 관심 받는 게. 아 그런 거를 자녀들하고 그런 걸 자꾸 해줘야 애들이 좋아요. 어 그리고 괜히 이제 누우면 끌어안아 주면서 내가 이런 걸 해줘. 어머 우리 이만한 3kg였던 우리 귀염둥이 아기가 그냥 언제 그냥 이만해졌지? 어이구 그러면 엄마 너무 행복해하면서 내 욕이 막 파고들어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근데 우리도 남편이 내가 옷을 하나 샀는데 파마했는데 못 알아봐 짜증나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 하면 알아봐주는 걸로 내가 남편을 인정해주는 거지. 그래 너는 눈썹이가 있어. 그래 넌 나한테 관심 있어. 그걸 아니야 엄마. 그러니까 되게 잘 보는데 뭔가를 하면 우와 그 어떻게 했어? 우와 대단하다. 우쭈쭈쭈쭈 아우 이뻐라 이런 걸 해주라고 자꾸. 그럼 엄마 머리 뒤적뜨는 거 진짜 줄어. 아 해줘야겠네요. 해줘야 돼. 여기 엄마들 다 귀 쫑긋 뜨고 듣지? 우쭈쭈 진짜 중요해. 아. 잘못한 거를 괜찮다고 자꾸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기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하는 건데도 칭찬을 받으면 모든 거 할 때 칭찬받은 애가 본다. 그런 게 있어요. 아이고. 자기가 천재인 줄 알고 커야 돼. 어렸을 때는 세돌까지. 그렇게 해주세요. 해보세요, 엄마. 좀 달라질 거야. 해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행동도 똑같은 건데 사람을 깨물고 꼬집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엄마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엄마는 애를 쓰겠지만 아마 씨가 이랑 어떤 하루 종일 이런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소통이 좀 적은 것 같아. 엄마도 적다고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러니까 얘가 사람을 깨물면 사람들이 아! 아 참고 깨물었어. 뭐가 문제인데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뭔가 반응을 보여주잖아. 막 이런 식으로. 꼬지마. 아파하지마. 그러니까 얘가 긍정적인 반응을 못 얻으니까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켜서라도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거는 사람을 해야 하는 행동이니까 집에서 엄마한테 하다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친구들한테까지 가거든. 왜냐면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이 관심이라고 잘못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쭈쭈를 엄청 해주는 동시에 깨물거나 꼬집을 때는 바로 깨물면 얼굴 탁 얼굴 딱 잡아. 하면 안 돼. 그냥 엄마 무표정 하면 안 돼. 가만히. 그럼 애가 이게 잡혀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 손가락에 힘 빼고 여기만 딱 손바닥으로 딱 잡고 고정만 딱 시켜놓고 엄마가 약간 힘. 엄마 너보다 힘 세. 그러니까 하지 마. 딱. 그러다가 한 5초 10초 정도 이렇게 하다가 눈 닦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딱 이렇게 하다가 딱 풀러줘요. 그걸 엄마 반복해. 꼬집으면 손을 딱. 그리고 눈 닦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렇게. 하면 하고 한 10초 뒤에 딱 놔줘. 그럼 엄마 반복하면은 하루 이틀 만에 이건 잡혀요. 아... 아이고 해야 되겠네요. 네. 엄마 이게 자식 키우는 게 만만치가 않아. 그렇네요. 나도 너무 힘들어. 엄마들도 아기를 교육할 때 이 나이대에 맞는 게 엄마 있어. 근데 지금이 주도성이야. 아. 주도성과 와 난 뭐든지 저런도 이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6세 때까지는 엄마 거의 비슷해. 6세 때. 그런데
이제 엄마들이 6세 때까지 막 이렇게 막 별로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친구랑 나눠 먹어야지, 친구랑 같이 사이좋게 지내야, 이게 어려워, 엄마. 왜냐면 나만 되게 중요하거든, 지금은. 엄마도 신경 안 써, 엄마. 나만 중요한 건 평생에 그런데 지금이 가장 쎄. 그러니까 내 주도성, 내 맘대로 할 거,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 실패도 내가 할 거야. 내가 물 쏟아도 내가 들 거야. 이거거든. 근데 엄마는 쏟을까봐, 아니, 아니, 엄마가 거기서 열받는 거야. 거기서 애가 열받는다고. 쏟게 내버려도 몇번 쏟다 보면 안 흘리고 지가 가져온 걸 터득할 테니까. 근데 엄마는 청소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런 거죠. 내가 애들한테 용돈을 주면서 그 일을 맡기는 게 내가 걔네를 맡기면 그게 완벽하겠어요? 그쵸. 안 해요. 그 대신 하는 것만 유지시키는 거지 다 제대로 못했다고 화는 안 내. 그냥 저기 동생만 페트병 하나 더 있네? 그렇게 그냥 시키죠. 야, 너는 왜 페트병 저기 있는데 저건 안 치우고 다 치웠다 그러는 거야? 이렇게 안 하지. 왜? 아직은 부모 품에서 사랑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걸 안 해. 중학생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엄마, 그래서 지금 6세 때까지는 그냥 부모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는데,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야단은 맞는다는 거는 두돌 반, 한세돌 가까이 붙어. 그 전까지는 대근육, 소근육 발달의 미숙, 그다음에 걸어다니는 그 미숙,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실수를 연발하는데, 자기는 그 실수를 연발해서 터득하고 싶다 이거야. 근데 부모는 당장 청소할 게 없어. 아니, 아니, 엄마가 해준다고 막 이런다고. 그러면 엄마, 이때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대근육 발달 되면 하는 게 뭐예요? 자기 혼자 옷 입어보겠다는 거야. 근데 엄마는 10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내가 입혀준다. 안 되는 거야. 그럼 엄마 그냥 발꼬락에 바지 하나 이렇게 고무줄 하나 걸리고 다 씻지도 않고 지가 입겠다고 하는, 차에 가서 입어. 할머니 집에 가서 입어. 나는 그래서 엄마 그냥 들 입은 상태로 내가 바쁘면 데리고 나갔어. 여기서 이제 입어. 카시트 해줄 테니까 여기서 입어봐. 바지 올려주면 엄마 카시트 다시 풀러가고 다시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주도성을 내가 너무 바쁘다고 자꾸 죽이지 말고 해주면서 하나씩. 저는 지금 용돈을 자기가 버는 것과 자신이 더 정확하고 더 깔끔하게 일하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야단을 안 쳐. 왜냐면 배우는 중엔 야단 안 쳐. 계속 너 다음에 페트병 버릴 때는 동생이 항상 지 가방에 들고 뽑아놓으니까 가방까지 한번 봐야겠다. 그렇게 달을 얘기해줘야 가방을 보기 시작해. 그다음부터 정확하게. 그러면은 한 번에 배운 애가 있고, 우리 둘째는 빨리빨리 배워요. 근데 첫째는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 미치겠어. 그러니까 항상 남아있어, 페트병이. 그래도 계속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그 하나씩 챙기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엄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애가 배울 때는 배우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야. 그냥 너무 야단치지 마. 네, 그렇게 해주세요. 할 일은 좀 많아져요.